네, 도시화 경제 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의 고도지구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. 지금까지 뭐 남산이라든지 또 북한산, 국회의사당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그 높이가 제한이 됐었죠.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제한을 전면적으로 좀 뭐 규제에 대한 그 완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고도지구는 일반적으로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든지 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를 규제를 해왔던 겁니다. 근데 뭐 환경적인 부분 또 쾌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 갖춰 왔었는데 토지에 대한 효율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서 뭐 다양한 해석들도 나오고 또 투자자들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이 지역에 일대에 있는 주민들 많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고도 제한에 대한 그 완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김예림 변호사하고 이번 내용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예림 네. 변호사입니다. 네. 고도 제한 완화 발표했는데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그 요지가 뭘까라는 것들이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시장에 참여하시려는 분들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발표에 대한 요지가 뭘까요? 그 말씀하신 대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일부 뭐 경관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 관련해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어요. 주변에.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으로 이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네. 이게 사실 그 서울에서는 지금 고도지구, 최고 고도지구로 지금 지정된 곳들이 8곳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면적을 다 합치면 9.2km제곱미터예요. 그래서 그 지정 현황을 간단히 보면 이제 북한산 주변, 뭐 남산 주변이라던가 경복궁 주변 뭐 이런 곳들 경관 관련된 곳들이죠.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서초동 법조단지 뭐 이런 곳들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이니까 네. 이 주변에는 일정 부분 높이를 아주 높게 이제 못 짓게끔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 고도 제한 자체를 좀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풀어준 곳도 있고 또 그 기존보다는 더 이제 상한을 높여준 곳들도 있고라고 보시면 되는데.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이게 지정 일자를 좀 보시면은 어떤 그 곳은 그 국회의사당 주변인데 여기는 76년도에 지정이 됐어요. 네. 그럼 벌써 뭐 50년 가까이 된 네.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게 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고도 지구로 지정된 곳들도 90년대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그 고도 제한을 받아온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도 제한을 받게 되면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못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재건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. 왜냐면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그 현황을 보니까 고도지구 안에 90% 이상은 뭐 준공된 지 벌써 20년이 넘은 건물들이고 그리고 30년이 넘는 건물만 세더라도 한 60% 이상이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이런 그 주거 환경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고도 제한 완화인 거죠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지금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들의 그 높이를 완화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지별로 적용을 좀 달리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남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12m, 20m 이하로 제한을 받았었는데 최대 뭐 40m 이하까지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65m 이하 이하까지 지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최대 170m 이하까지 이제 완화를 해주면 사실 뭐 상당히 높이 지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법원 단지 주변이라던가 뭐 온수동 일대라던가 이런 데는 아예 해제를 해버렸어요. 근데 이제 이번에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뭐 형평성 논란 같은 것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남산 주변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도 제한 완화를 해주면서
그때 당시에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고도 제한 완화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. 이번에 이제 그 한남뉴타운 쪽은 고도 제한 완화를 안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. 그래서 여기 잘 아시다시피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롯데건설이랑 대우건설이랑 굉장히 이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는데 대우에서 118m, 여기 92m 지금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이상으로 118m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이제 그 약속을 해서 시공사에 선정이 됐어요. 근데 이게 고도 제한이 안 되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남 뉴타운 쪽에서는 왜 다른 데랑 우리랑 이제 고도 제한 다른 데 풀어주면서 우리는 안 풀어주냐 뭐 이런 이제 형평성 논란도 좀 나오고 있고 하기는 하죠. 네. 사실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좀 다듬는 그런 기초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유수의 국가들의 그 스카이라인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. 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뉴욕의 맨하튼이라든지 뭐 에펠탑이 있는 파리라든지 우리 또 관광 많이 가면은 그 홍콩의 구룡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관광 명소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뭐 76년 지정된 곳부터 해서 90년대 때를 고려를 해본다면 난개발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들이 우리나라에 그 개발의 그 모습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면적으로 사업성을 올려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의 그 뭐랄까요? 뭐 건축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본다라면 뭐 미관적으로 뭐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건물들이 다양하거든요. 미관적으로 일정하게 뭐 공공성에 가까운 그 관광 같은 경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해준다라면은 스카이라인을 다듬을 수 있는 이런 고도 제한을 푸는 거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관광 같은 경우가 보통 관광 선택에 대한 속성들을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 때문에 여행을 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음식이라든지 또는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또 건축물들 보러도 많이들 가거든요.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뭐 건축물을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한다라면 관광객들에게도 좀 부응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가면서 너무 이게 공공성을 뭐 와해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일정 부분 관광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